메리츠 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동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과는 해외 주식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촬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하락장, 상승장, 올라갈 때 막 이거 언제 팔지? 이러고 내려갈 때 이거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물린 적도 있고 막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제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마이너스 73%입니다.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큰 주식이니까 믿고 상승장 때 계속 담았습니다. 모르는 주식보다는 아는 주식을 사고 싶었거든요. 하나둘씩 이슈가 터질 때에는 그래도 오르겠지라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서 화가 났는데요. 어떻게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지는 카카오. 계속 가지고 갈까요? 팔아야 할까요? 저 위에 기사들은 뭐냐면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거의 4천만 명이 넘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기사입니다. 10년 만에 가장 저점을 찍은 카카오. 팔아야 될까요? 사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계속 매각하고 있다는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같은 계열사 주식들은 사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카카오 관련된 주식들은 전부 팔아야 할까요? 사연 보내주신 분의 계좌 현황인데요. 원금은 162만 5,539원이고 마이너스 73%여서 마이너스 118만 7,539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별로 안 넣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2,300번 직장인한테 162만 5천원은 거의 한 5개월 정도 적금을 열심히 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의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저분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67.8%, 74.5%, 뭐 마이너스 54%, 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 카카오가 거의 저점 가까이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우선은 이 주식을 왜 샀는지부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카카오의 재무제표를 지금 다 뜯어보고 이것저것 지금 다 생각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라이언 때문에 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카카오톡이 좀 잘 되니까 뭐라도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왜냐면 그만큼 되게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카카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면 지금 지금 주식이 다 물렸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살지 뭐 추가로 더 매수할지 아니면 팔고 그냥 끝낼지는 현재 상황을 우선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 되게 이것도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신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했어요. 근데 하필 또 제공한 곳이 알리페이예요. 중국 쪽에. 여기서 지금 제공 항목을 한번 보면 계정 아이디, 기분 나쁘지만 핸드폰 번호. 요새 중국에서 뭐 많이 오죠? 네. 그리고 자꾸 그래서 라인으로 나 맞아요. 예, 저도 와요. 저 공항에 며칠에 도착해요. 당신과 와인을 마시고 싶어요. 그거 이것 때문에 오는 건가? 야, 그래도 뭐 사진이 공개가 됐나 보네요. 네. 와인 하자고 하는데 저는 뭐 동거래 하자고 하는데. 아, 진짜요? 얼마나 제공을 했냐면 6년이나 제공했어? 매일 제공했다고? 542억 건? 4천만 명? 이거 뭐야? 다 넘어간 거잖아. 지금 중국 쪽에 한국 정보가 다 넘어간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쉽게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열받아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결제 대금에 대해서도 정보를 줬는데 정보 제공 필요하지 않음에도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한테 지금 다 제공을 한 거예요. 카카오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넘겼고 네. 뭐 암호화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거 업무 위탁 해당 안 된다. 그리고 암호화도 대충 해시 처리해가지고 넘긴 거기 때문에 맘먹고 열면 그냥 다 알 수 있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긴 하네요. 결국 이런 것들을 싹 봤을 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카카오를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좀 기다려야 됩니까? 기존 보유자랑 신규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는 결단이 좀 필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단에서 기존 사업에서도 뭔가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되고 신사업에서도 뭔가 턴어라운드가 나와서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바닥은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는데 언젠가 한번 반등하겠지. 반등은 하긴 할 수 있는데 그 반등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아, 나는 그냥 몰라. 그냥 끝까지 견딜래라고 하면, 뭐, 저는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내고, 이 복구를 같은 주식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다른 주식에서 또 해도 돼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할 때는, 아, 카카오처럼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분석을 좀 면밀히 해가지고 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면 되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규 관심자는요? 신규 관심자는, 지금 많이 돌아왔다고 저점에서 매수하시지 말고 이 회사에 변화가 필요해요. 기존 사업에서 뭔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지금 보여야 됩니다, 우선. 그거를 하려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사실 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적 발표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시작된 것 같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뭔가 신사업을 할것 같대. 라고 하는데 그 신사업이, 아, 말도 안 돼. 너네가 무슨 이런 거래가 아니라, 이거 좀 되겠는데? 그때는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변화가 발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변화가 딱 생겼을 때, 분명히 한 20, 30%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게 20, 30%짜리가 아니라 100%, 200%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 30% 오르고 사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한테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웃돈 주고 이제 주식을 산다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네. 결단을 좀 지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팔거나 아니면 진짜 나는 이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거나. 네. 예. 근데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신규로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의 반등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이익의 반등이거나 아니면 신사업을 시작하거나 변화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사는 걸 결정해라.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네. 근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카카오가 진짜 잘 나갔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네. 주가도 엄청 잘 나가고 평판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근데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길래 카카오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좀 보려고 해요. 보도자료를 보기 전에 카카오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자면 궁금해요. 기업의 본질은 이익을 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기대감은 엄청나게 높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은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라고 했는데 지금 멀티플은 엄청 높은데 지금 이익이 그만큼 지금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다라는 거는 미래 2년, 3년치를 사실상 미리 5년치를 다 땡긴 거예요. 미리 땡겨갖고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주가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그만큼 회사가 좋아지지 않았던 거죠.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거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근데 분명히 뭐 재무제표 뭐본 적도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어지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2021년부터 매출이 우선 제일 중요해요. 오르고 있네요? 5, 6, 6, 7, 7, 5? 올해도 조금 오를 것 같아요. 매출은 좀 성장을 하네. 괜찮네. 그런데 영업이익, 5, 8, 5, 6? 4, 6? 뭐야? 이거는 예상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야지. 자, 순이익을 볼게요. 모든 비용을 다 빼고 1, 6. 10, 마이너스 18, 그리고 올해 373? 갑자기 엄청나게 지금 줄어든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좋지가 않아요. 매출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다 비용 떼고 남는 돈이 아직까지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참 너무 좀 안타까운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로 딱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라고 하는 EPS와 그리고 PER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멀티플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요거 두개 곱하면 주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닝 퍼 셰어라고 해서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회사가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벌어다 주는지를 나타낸 수치가 EPS고 그게 저거이란 네, 말씀이죠. 그 EPS에다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곱하면 요 순이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그래서 총 얼마를 버는지를 보려고 저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주가라고 하는 게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라고 하면 이익이 올라가든 멀티플이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라도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우선 이익단을 지금 확인을 했어요. 지금 어때요? 안 오르고 안 있어요. 좋죠. 그러면 이거 꽝이에요. 그러면 지금 멀티플 이거가 올라가야 돼요. PER이라고 하는 맞아요. 멀티플. 이거는 정성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뭔가 이 산업의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나 네. 현재 평가되고 있는 그런 평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잘 하시네요. 네. 금리에도 영향받고
받고 산업의 성장에도 영향 받고 회장님이 구속되는 거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쨌든 EPS도 별로 안 좋고 지금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 이 PER도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을 지금 네.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PER이라고 하는 이 멀티플이 올라가려면 카카오가 신사업으로 뭔가 센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카카오가 할 수 있는 신사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AI. 이거는 사실 가장 위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네. 저기 정부 검찰 쪽에 계시잖아요. 네, 송사에, 네. 송사에 그럼,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네. 거의 전무한 상태가 카카오다. 맞아요. 네. 네, 저는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났으니까 네. 떨어질 만큼 떨어졌네. 뭐 사자 이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변화를 봐야 돼요. EPS는 지금 우선은 기존 사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말고 미래 사업이라도 한번 보자 라고 하면 전 AI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이 권 선생님도 물론 16년 이렇게 있었고 너무 고수지만 지금 네. 고수도 초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권 선생님도 이렇게 물린 적이 있으세요? 좀 네. 크게 한 종목이 팍 떠올라가지고 좋아. 네, 제가 지금 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왜냐? 78% 물린 적이 있거든. 아 78%? 아니에요. 90% 물린 적이 있어요. 무슨 주식이 90%가 떨어져요? 어떤 주식이요? 고프로라는 주식이 있는데 고프로? 고프로? 네 고프로 이거 네 액션캠 그거 되게 잘 되지 않아요? 엄청 잘 됐다가 폭삭 망했죠. 제가 최근에 안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잠깐만 1.31달러인가요? 자 한 5년치? 와우 좀 더 볼까? 와우 오우 멋지죠? 마이너스 99.99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90에서 1 된 거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지러지한데요? 이럴 때 샀어요. 네. 쭉 올라갔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팔았습니다. 우선 산 이유는 제가 액션캠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사실 조금 처음 생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후원사들이 대부분 어디냐면 이 에너지 드링크 업체들 센 데 있잖아요. 레드불 해가지고 막 저거 고프로 딱 붙이고 막 익스트림 스포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우선 너무 멋있고 되게 매료가 됐었어요. 그냥 그 상품의 매료가 돼서 아 이건 좀 비싸긴 한데 사야겠다 해가지고 샀죠. 샀는데 실제로 사고 나서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뭐 한 5,60에 사가지고 90까지 올랐으니까 역시 내 말이 맞다. 역시 감이 좋았어요. 해가지고 감으로 샀거든요. 저것도. 와 이렇게 빠진 거였는데 사실 이렇게 빠지니까 우선 당황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업무도 바쁘고 해서 오르겠지. 신경도 안 쓰고. 네, 그냥 오르겠지. 설마 고프로인데. 해가지고 냅뒀죠. 막 빠지는 거예요. 죽죽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어보고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안 열어봤습니다. 무서워서. 그러고 나서 한번 반등을 할 때 좀 팔아야 되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중국 업체들이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니까. 그리고 고프로가 그때 당시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낙관 전망을 했거든요. 아 서구에서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아시아 시장 진출할 거야. 근데 중국 딱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 너네들 뭐 30만원? 우리 3만원에 끊을게. 그래가지고 그냥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고프로가 하더니 그냥 계속 빠졌던 거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잘랐던 기억이 있어요. 고프로 사태를 통해서 네. 내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선 첫 번째, 감으로 사지 말자. 그리고 뭔가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찾아봐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요 하락했을 때만 찾아봤어도 본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50에 투자해가지고 50에 나왔으면 그래도 괜찮은 그냥, 거죠. 그냥 좀 짜증나지만 못 먹었지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데 이러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저도 사실 뭐 일 바쁜 거 핑계 한 30%? 그리고 약간 무서운 거 70% 해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네, 보기 싫으니까 아예 안 열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안 열어보면서 딴 종목들도 안 봤어요. 네, 이거는 좀 재밌는 얘기지만 딴 종목들은 또 많이 올랐어요. 거기서. 다행이다. 그때 배웠던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겨 큰 하락이 오면 긴장하고 빨리빨리 찾아와가지고 이유를 파악을 하고 이거 내가 지금 현재 홀드를 해야 될지 더 물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잘라야 될지 빨리 결정을 하자 라는 거를 제가 좀 뼈저리게
느꼈죠. 보수도 이렇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격언이 있듯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한 번씩은 있다. 이제 권 선생님의 아픈 기억과 동시에 우리 월부 시청자분들의 아픈 기억들이 막 아픈 기억도 아니죠. 지금 현실이죠.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딱 보이는 게 카카오페이가 보이는데요. 카카오페이가 -66%래요. 카카오페이 얘기 나온 김에 두 번째 질문이랑 좀 연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질문에 카카오 계열사의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카카오라는 주식은 어떻게 뭐 엄마 주식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그 아들들과 딸들이 이제 계열사 주식들이잖아요.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얘네들은 어떡할까요? 이 주식들. 우선은 지금 카카오가 계열사를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데 이거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 카카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컷컷컷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정말 자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카카오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인수합병한 겁니다. 맨 처음부터 스타트업을 했던 그 사람들의 1차 목표가 네이버랑 카카오에 팔고 엑시트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거를 카카오가 또 쉽게 다 받아줬고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또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자회사들이 정말 많아졌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씩 지금 쳐내고 있는 그런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카카오페이, 뱅크, 게임즈, 카카오 요 4개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재무제표를 지금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페이만 보면 자 보시죠. 뭐 빨간색이 많네. 4, 5, 5, 2, 6, 1, 7, 5 매출은 얘네도 올라요. 매출은 계속 올라. 제가 봤을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많이 해가지고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뭐야? 이익은? 마이너스가? 계속 떨어지네요. 점점 커지네? 올해는 예측치니까 몰라요. 이거 더 마이너스가 커질 수도 있어요. 단기 순이익도 회복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카카오페이는 신사업도 중요하긴 한데 현재 사업에서 우선 돈을 벌어야 돼요. 혹은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갈 만한 기미라도 지금 보여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은 이익과 멀티플 PER 밸류에이션의 이제 함수인데 우선 이익단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 끌어올리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멀티플, 이 PER 밸류에이션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중국에 지금 넘어가가지고 이게 또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익도 안 움직이고 밸류에이션은 더 지금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뱅크 보여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카카오뱅크요? 카카오뱅크는 조금 달라요. 어? 매출에 다 빨간색이 없죠? 뭐야? 이거 굉장히 깨끗한 자, 기업인데? 10, 24? 매출액 성장 장난 아닌데? 우와. 이익 보자. 26? 35? 47? 좋아. 이거 뭐야? 순위 볼게요. 20, 26, 35, 44. 이야. 와.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기업 같은 기업을 찾았어. 은행의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자산이 되고 좀 많아야 돼요. 자산이 많아야지 이 자산 갖고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금과 대출에 이제 마진을 먹고 하잖아요. 굴러가는 돈이 그쵸, 많아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보통은 PER이 아니라 은행은 PBR을 봐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안 좋아. 1호? 그러니까 좀 낮아지는 거니까 좀 괜찮네. 근데 지금 PBR이 5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거를 다른 금융지주랑 KB은행, 신한은행이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KB금융지주 한번 볼게요. PBR이 얼마인지. 낮을수록 좀 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뭐야? 0.4? 0.5? 이건 뭐야?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뭐 있죠? 신한. 지주. 지주 돼 있는데 신한주주 몇이지? 뭐야? 보세요. 저 2021년에 카카오 이거 얼마였어요? 5였죠? 오. 그러면 10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상장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존 금융 지주들 대비해서 거의 10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먹고 시작한 거나 맞아요. 왜 그렇게 좋냐면 카카오뱅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은행 아니에요. 우리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래 플랫폼 좋지 좋은 말이지 해가지고 했어요. 자 지금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4년 지났으니까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입니까? 은행이요. 은행이죠. 은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도 진짜 많이 벌고 해가지고 PBR이 진짜 많이 떨어져서 지금 몇이에요? 1.58. 이것도 예상치잖아요. 네 예상치예요. 근데 뭐 1.58까지 떨어진다고 치면 지금 현재 KB나 신한이 지금 0.5거든요. 지금 프리미엄 몇 배예요? 3배예요. 아직도 비싸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돼요. 카카오 그 주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는 지금 현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미래 비즈니스를 뭔가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
카카오뱅크는 오 너무 잘 돼 돈 버네 그런데 비싸다 지금 그런 지금 차이예요. 그래서 굳이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그나마 고르자면 누구냐 카카오뱅크가 그나마 낫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나머지 차트들은 지금 신저가거든요.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는 신저가가 작년이에요. 버텼어. 버티고 버텼어, 있어 지금. 버티고 있어. 소위 말해 이제 존버를 하잖아요. 2025년도에 더 순이익도 높아지고 PBR이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꿈틀하고 올라갈 순 있어요. 그러니까 버틸 거면 이런 거는 버텨도 괜찮다. 이거 사라는 거가 아니라 네, 그렇죠. 혹여 이걸 갖고 계시다면 이 정도는 버틸만하다. 네, 버틸만하다. 버틸만하다. 근데 아직까지 포텐이 있는 회사인데 아직 못 보여줬다고 포기하기는 이르잖아요. 그러면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우선 지금 본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 좋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고요. 오늘 지금 일부 영상에서 권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꼭 알아야 될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제품 좋다고 너무 막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덥석 주식 사지 말자. 그냥 라이언이 이뻐 보인다고 카카오 주식 막 사지 말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좀 다각도로 판단한 다음에 사자. 막 사지 말자. 두 번째는 저는 재무제표를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재무제표를 알아야 한다. 네,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중급 회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거 말고 투자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만한 것들은 좀 보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매출액 아까 제가 숫자 보여드렸는데 되게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르네? 떨어지네? 이거는 뭐 마진이 왜 이래? 이거는 뭐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런 되게 기본적인 거는 최소한 알고 시작하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네요. 구혜조 얼굴을 맨날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연을 받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연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부.com을 들어가주세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눌러주십시오. 월부.com 그리고 커뮤니티 가시면 이제 구해줘 월부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에 글쓰기를 누르셔서 제작진만 볼 수 있어서 정말 아주 신랄하게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그 링크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